올 시즌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좀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선수 네. 영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고 있고 이미 오피셜이 난 선수들도 있고 페리시치로 일단 뭐 신호탄을 쐈고 지금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리스가 대대적인 투자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엘러스 여골드나 토트넘 쪽 기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 투자된 금액의 대부분은 콘테 감독의 이적 시장 자금으로 쓸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선수 판매도 일단 선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누굴 영입하느냐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의 선수를 보강을 하느냐 네. 이제 이게 주 핵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6일이잖아요. 현충일인데 그 뭔가 빅식스 팀들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팀들이 이번 시즌 되게 이적 시장을 바쁘고 빠르게 잘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적 뉴스들이 굉장히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긴 해요. 진짜 약간 기다렸던 것을 이제 확 터트리는 느낌 진짜. 네. 그래서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뭐 토트넘뿐 아니라 뭐 맨유도 지금 되게 터나우 선임 이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맨체스터 시티도 이미 홀란드 영입했고 그쵸.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지난 시즌 이제 중고 영입했다가 이제 임대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거고 리버풀도 지금 카르발류 데려왔죠. 아 파비오 카르발류 오피셜 떴죠. 네 오피셜 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상위권 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적 시장이 뭐 물론 이제 전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강 포인트를 조금 찾아보자면 우측 윙백은 저는 영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격진 백업 자원도 물론 이제 해야죠. 뭐 페리시치가 다방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문적인 공격 자원이라기보다는 윙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요하고 최준만 공격수 케인 말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케인이 뭐 폼이랑은 별개로 부상을 당했을 때 나와줄 공격수들이 없다고 봐야 돼 지금은. 그리고 센터백 역시도 지금 영입 리스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측 윙백 페리시치 그리고 이 백업은 또 세세뇽이라는 전도유망한 어린 자원이 있고 근데 이제 우측 윙백이 미지수인 가운데 센터백 자원도 좀 퀄리티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중앙 지역을 보면 벤탕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이 세 명의 미드필더로 저는 돌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여기에 아마 한 선수 정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현지 쪽에서의 보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격진은 뭐 쭉 기사 나오는 거를 보면은 뭐 전문 윙 아니면 전문 톱 이거보다는 중앙이랑 윙을 동시에 좀 오갈 수 있는 자원을 콘테 감독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토트넘이 지금 어떤 선수들이랑 링크가 쭉 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측 윙백 이 선수가 올 시즌에 FA컵 활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고 원소속 팀은 미들즈브라인 제드 스펜스. 정말 유망한 선수죠. 이름이 뭔가 축구 잘할 것 같은 이름 들지 않나요? 빠른 느낌이 들죠. 아무리 봐도 느린 이름은 아니야. 제드 맞아요. 자 그래서 영입 기사를 조금 보면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 영입 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미들즈브로는 이번 여름 스펜스를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임대로 활약한 스펜스는 이러한 플레이오프 활약을 통해서 또 이제 노팅엄이 승격을 했죠. 프리미어리그로.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노팅엄은 스펜스의 완전 이적을 추진을 했지만 토트넘의 관심도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다. 아무래도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오긴 했지만 승격팀이랑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랑은 사실 위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엄청 크죠? 물론 노팅엄은 명문팀이긴 해요. 그렇죠. 이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초반에 제드 스펜스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주 목표 하나로 이제 확인을 했고 클럽에서 스펜스 영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펜스가 사실 이제 뭐 미들즈브로를 떠나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가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뭐 기량이 안 돼가지고 갔느냐 이제 이건 아니고 제가 이제 미들즈브로 경기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찾아본 건데 덕현이가 미들즈브로 경기 그렇죠, 많이 그렇죠. 했었어. 제가 첼시랑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봤는데. 제드 스펜스는 이제 아무래도 감독 스타일이랑 좀 맞지 않아서 이적을 했다라는 의견이 일단 현지 쪽에서는 대다수였고 그리고 미들즈브로에 이사야 존스라는 윙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되게 그런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능력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향상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펜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 조합을 맞추기 애매해서 임대를 보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노팅엄 가서 잘했죠 사실 그렇죠. 스펜스가. 그럼 보루 입장에서도 좀 뭔가 야 스펜스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위주로 전술을 짜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겠지만 만약
그 상위 팀들의 상위권 팀들의 어떤 구애가 이적 제의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미드즈브레 입장에서도 그 제의를 들어볼 만한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어쨌든 이제 돈을 좀 쓸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스펜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노팅엄과 경쟁을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토트넘이 저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격진 백업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막시맹입니다. 막시맹. 막시맹이 이제 그 데일리메일 사메모벨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토트넘 이번 여름에 생막시맹 영입 관심 있다. 이게 이제 스포츠 웹에서 이용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목벨 얘기를. 그래서 콘테와 파라티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계획 논의를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회동을 했고 제드 스펜스 그리고 이제 센터백 리스트로 언급되고 있는 바스토니. 예, 바스토니. 여기 페리시치 이거는 영입 전에 나온 기사여가지고 페리시치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프레이저 포스터까지도 지금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있는데 여기에 생막시맹의 이름도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이제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입 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막시맹은 좀 우려가 되는 게 직전 시즌 폼이 엄청 좋았다고 보기 힘들어요. 의외로 뉴캐슬에서 좀 부진했던 시기도 있었고 오히려 뉴캐슬에서 저 에디아우 감독 부임하고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던 선수는 라이언 프레이저랑 뭐 제이콥 머피 같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 같은 또 기마랑이스 물론 중원 자원 측면 자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저는 역시 프레이저의 무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생막시맹의 단점이 볼을 좀 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템포를 맞추는 데 있어서 생막시맹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고 실제로 한 중후반기 때 부상 복귀하고 나왔을 때 몸이 되게 무거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뭐 부상 여파도 있겠지만 생막시맹이 아무래도 볼을 끄는 단점 때문에 실제로 동료들하고 어떤 합의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트넘이 역습 전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볼을 운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음에 공격진에게 빠르게 볼을 넘겨주고 동료를 빠르게 활용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 템포에서 생막시맹이 과연 잘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 저는 그냥 좀 까놓고 얘기해서 생막시맹 그 부진했을 시기에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얘는 영웅 심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브루스 체제에서 영웅이었던 건 맞아요. 브루스 시절에 그 정말 획일화된 전술을 폈던 생막시맹한테 주고 해줘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영웅이었던 게 맞는데 에디아우 체제로 개편되고 좋은 선수를 영입되고 이 팀 컬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압박도 많이 하고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게 좀 더 간결한 공격 플레이가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시맹이 이 영웅 심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본인이 드리블 치고 두세 명 달고 다니고 이러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막히는 장면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툭툭 끊어지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하고 달라요. 아담하는 윙백이 되잖아요. 생막시맹은 윙백이 안 된다고 봐요. 전형적인 윙포워드고 제 편집장은 이제 또 뉴캐슬 팬입니다. 그죠. 10년차 뉴캐슬 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토트넘 생막시맹 링크 어떻게 생각하냐. 딱 그거래요. 한창 이렇게 막 끌고 볼 끌고 막 이것저것 할 때는 이거 제이 오면 팔아야 된다. 어차피 우리 이제 영입할 거고 물론 생막시맹 지금까지 해준 거 너무 고맙고 브루스 시절에 장기 계약 맺어준 거 이거 충성심 인정한다. 근데 이거 좋은 제이 오면 팔만한데 막상 또 토트넘이랑 링크 돼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남주긴 아깝대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 정도 그 전까지 우리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뉴캐슬 팬분들은. 네. 그래서 아무튼 생방송에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공통적인 의견은 토트넘 왔을 때 이런 템포적인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그리고 막시맹은 중앙 자원은 아니고 이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드 자원이라는 그런 측면도 아무래도 영입함에 있어서 망설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꽤 많지 않을까. 코베나는 못 쓰니까. 못 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손흥민이 톱으로 막시맹이 좌측으로 가고 뭐 이제 그런 거를 가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틸레망스 링크가 최근에 부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엘러스티어 골드의 얘기인데 틸레망스는 이번 여름 토트넘이 주목하는 이름 중 하나고 아스날 역시도 틸레망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명의 확고한 미드필더 조합에 틸레망스를 추가함으로써 뎁스나 퀄리티를 콘테 감독이 좀 높이려고 하는 건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틸레망스가 왔을 때 이 기존 선수들이랑 어떤 조합 그리고 어떤 시너지를 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틸레망스의 어떤 볼 배급 능력 그리고 역시 이 선수가 볼도 잘 다루고 적절한 운반 능력과 공격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점이 있죠. 그 포인트도 은근 잘 쌓아요. 네, 좋은 미드필더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를 맞았을 때 틸레망스 쪽에서의 리스크를 그렇죠. 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그 수비적인 리스크를 역시 다른 파트너가 보좌해주는 게 중요할 텐데 벤탄쿠르 호이비에르의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근데 호이비에르가 이번에 그 프랑스 덴마크 경기 때 덴마크 대표팀에서 보여준 것처럼 호지욱의 폼만 보여준다면 그러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올라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드필더 뒷공간을 좀 커버해줄 수도 있고 틸레망스는 저는 영입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오히려 중원의 세판을 틸레망스가
주전조로 도약할 가능성 역시도 저는 꽤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중앙 미들부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링크를 좀 봐야 되는데, 센터백이 상당히 좀 많아요. 예, 일단은, 엘러스티오 골드가 쭉 리스트업 한 게, 여기 이제 김민재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오, 근데 김민재는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황희조 선수 이적설이랑 같이 다룰 거기 때문에, 예, 제외를 하겠고, 자,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스토니.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죠. 네. 네. 바스토니가 이제 좀 어떤 상태냐면 일단 인터밀란에서 콘테 감독이 바스토니 두 시즌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스토니가 1군 레귤러 멤버로 도약하는데 콘테 지휘하에서의 역량이 굉장히 컸었죠. 지금 토트넘이 바스토니를 데려오려면 최소 5,100만 파운드 한 800억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대요. 근데 문제는 구단과 구단 간의 딜이 완료가 돼도 이게 바스토니 자체가 인터밀란을 떠날 마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바스토니 언젠가는 콘테 감독 밑에서 뛰고 싶어 하는데 지금 어립니다. 바스토니가 되게.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세리에를 떠나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로 지금 자기가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인모빌레가 그 이미지를 나한테 많이 심어줘서 아, 내중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세리에에서 다른 나라 가는 뭐 로메로 같은 경우 이제 아예 아르헨티나니까 국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세리에에서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가 다른 해외 리그 가는 게 괜찮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최근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바스토니는 인텔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 같은데 구단 자체는 또 일단 좋은 제의가 없으면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맞아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인 요스코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은 아마 영입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이 선수 역시도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계약 기간도 26년까지고 이 잠재적인 이적료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바스토니를 초과하는 이적료가 책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토트넘 입장에서도 저는 부담이 좀 될 거라고 보고 또 한 명은 파우토레스. 파우토레스도 이제 왼발 센터백이죠. 바스토니랑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2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랑 토트넘이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적한 케이스가 많고 오셀로 뭐 캅 뭐 여러 선수가 있죠. 오후한 포이스도 갖고 그때 지난번에 챔스 보는데 야 절반이 런던 출신이야. 그래 거의. 토트넘 출신들이 많아. 로셀소도 가서 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토레스가 일단 토트넘 이적을 거절을 했었고 올 여름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파우토레스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 게이는 올 시즌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죠. 아주 유망한 선수죠 게이도. 네, 잉글랜드 대표팀도 이제 갔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게이를 영입하려는 건 이 골드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홈그로운 숫자를 보강하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게이도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고 이 선수가 어려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데 계약 기간 많이 남았죠. 근데 잉글랜드예요. 저는 굉장히 유망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펠에서도 쉽게 보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글레이송 브레메르. 토리노의 센터백이죠. 근데 브레메르는 지금 인터밀란이랑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태고 지금 가격은 2,100만 파운드. 뭐 저렴합니다. 예. 저렴한 가격인데 선수 이적이 이게 인터밀란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바스토니 거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센터백 숫자를 생각을 하면은. 네. 근데 이제 골드가 얘기하는 건 브레메르의 에이전시가 손흥민 에이전시예요. 그래요? 네, 같은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랑 되게 긴밀하대요. 왜냐면 지금 이 브레메르가 속해 있는 에이전시에 있는 전현 토트넘 선수들이 누구냐면 일단 손흥민 그리고 델레 알리, 카이 로커, 키어런 트리피어 그리고 카이 로커 피터스. 많구나 진짜. 이 선수들이 다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라서 토트넘이랑 거래를 꽤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브레메르 쪽도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쭉 종합해봤을 때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토트넘이 링크는 나고 있다. 그러니까 링크 말고 이제 슬슬 토트넘 팬들은 아 링크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오피셜 뜨길 바랄 텐데. 일단 페리시치는 띄웠고. 그렇지. 예,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딜이 나오면 이제 그때 한번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